쇼다운 효과가 여기 다 나와 있네. 원페어 25%, 투페어 50%, 트리플 100%, 스트레이트 플러스 똑같고. 파이브 카드 250%. 파이브 카드가 왜 있어? 방금 1, 2, 3, 4. 니가 스트레스는 아니죠. 시작은 1, 2, 3, 4, 1, 2, 3, 4 있고, 하트는 2만 있고, 클럽은 1, 2만 있네. 멀리건이 있고, 하트가 아닌 무작위 두 장의 포커카드 중한 장을 선택해 손으로 가져옵니다. 다이아몬드 2. 좀더 높은 거 집어야 되지 않을까? 스페이드 4를 얻습니다. 다이아 4를 얻습니다. 쇼다운 그냥 턴 끝나면 나오는 겁니다. 한장 소멸시키고 두장 뽑습니다. 여기서 소멸은 진짜 중요하겠네. 이 게임 대갑 쑥잘 되면 난리 나는 거 아님? 강화되면 숫자 하나 올라갑니다. 강화 카드 표시가 안 되네. 강화가 안된거 같은데? 강화가 안 되네. 아, 됐구나. 무한 강화네. 쇼다운 효과 9. 스페이드 3. 원페어 25%, 스페이드 8, 클럽이 방어도 효과를 얻습니다. 스페이드 8. 높은 숫자를 초반에 집기 힘든 것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네. 그래도 일단 높은 숫자 집어넣을까? 카드는 많이 볼 거니까. 멀리건. 하트가 아닌 두 장의 포커 카드 중한 장을 가져갑니다. 다이아 8. 색깔 다르면 페어가 안 되나? 아, 투 페어구나. 21렙밖에 안 남았구나. 야, 이거 싹다 스킬 카드라서 빨간 맛한테 너무 약한데. 1, 2, 3, 4, 5. 아니, 이걸 스트레이트를? 에, 개 실력 게임이야, 이거. 근데 일단, 이게 그거야. 저거. 스트레이트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 구조상. 근데 일단 낮은 숫자로 스트레이트를 만들면은 데미지가 그만큼 안 나오지. 쟤힘 오르지 않나? 써볼까? 아, 힘 오르잖아. 스페이드 필요 없고. 다이아몬드.
금강좌 스페이드 클럽 클럽 1, 2, 3 넣어놓을까? 클럽이 전체들인데 아니야 집을 거면은 높은 거 집자 낮은 거 굳이 집을 필요 없을 것 같아 근데 강화 효과가 너무 낮은 것 같긴 하다 숫자 꼴랑 1호일 것 같으면은 클럽 5 페어 맞추고 그러면 지금 2페어 아 플러스구나 이 맛이야 버린 카드에서 포크 한 장을 선택해서 가져옵니다 전등 요거 아이디어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압축이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피해를 7줍니다 다이아 4를 얻습니다 다이아 4페어 이게 32딜 들어간다고 다 계산이 나와있는거지? 여기서 그냥 다이아 뽑아가지고 실패했다 아 2페어 그냥 다이아만 3 넣고 맨날 플러시 계속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색깔 하나만 넣고 플러시 받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1, 2, 3, 4 여기서 뭘 받아야 되지? 풀하우스 받으면 돼? 아, 못 받지 3, 3, 1, 2 그냥 스페이드 8 가져오자 이게 좋은 것 같아 이러면 2페어 아 트리플 트리플보다 아, 트리플 100% 족보 잘 모르겠어 멀리건 뽑고 여기서 지금 트리플이지 8 없냐? 8 없네 이게 숫자 높은 걸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게 어느 정도 부담으로 다 부담이 되네 결국에 숫자를 높은 걸 계속 넣어야 돼 그러니까 기본 덱에서 압축만 계속하면은 높은 족보가 나오겠지만 숫자 자체가 낮아서 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높은 숫자를 넣어야 되고 덱에다가 높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만큼 잘 안 나오는 거지 그 족보가 그래도 일단 높은 숫자가 나오면 넣는 건 맞는 것 같아 넣고 지우고 하면서 높으면서도 잘 나오게 덱을 구성해야 될 것 같아 일단 높은 숫자면은 족보 하나도 없어도 일단 깡딜 자체가 높기 때문에 요거 조절하는 거는 좀 실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얘는 근데 라가블린 너무 힘든데 바로 깨워버리니까 이게 사용 효과를 적어놔야 되는데 이
모든 제작사 이 아저씨가 좀 직관성 없게 만드네. 클럽은 일단 휘발성이 없네. 사용 효과를 적어놔야지, 이 사람아. 사용하면 이제 버리고 한장 뽑습니다. 이거를 여기 지시문에 적어놔야지. 뭐 암튼. 야, 근데 이 캐릭터 병법사 개꿀아님? 이거는 깔끔보다는 약간 진짜 꼭 필요한 걸안 적어 놓은 거라서. 이 캐릭터 병법사 개꿀 캐릭터에. 사한장 가져오면 플러스인가? 아, 없네. 이게 확실히 낮은 숫자가 나오니까 짜증난다. 이거 낮은 숫자 그냥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낮은 숫자 졸라 도움 안 돼. 초반에는 낮은 숫자가 있어야. 족보 만들기 좋겠지만. 낮은 숫자로 아무리 족보 만들어봤자. 깡딜 모드라니까 답이 없네. 카드건이 되게 좋은 카드인 것 같기는 해요. 아, 이거는 확실히 좋네. 스페이드가 너무 많은데. 다이아 굴것 같다. 다이아 4. 근데 이거 진짜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 지금 엘리트 가면 죽을 것 같고, 카드나 좀더 찾아보자. 5가 안에 있긴 해. 근데 못 뽑겠지? 2 5 5 5 5 5. 아씨. 2 3 5. 진짜 운빨 만겜인데 이거. 이거 족보보다 지금 숫자 높은 게 훨씬 중요해요. 이거 족보 지금 아무리 300% 해봤자 이거 지금 최대가 250%인데 숫자 1이랑 9랑 900% 차이나. 이거 일단 지금은 높은 숫자 잡는 게 장땡이야. 일단 트리플이다.
낮은 수준을 일단 버려야 돼. 족보구나, 그리고. 와, 클럽 10 나왔다. 갓카드 아니냐? 근데 이게 높은 카드만 집으면은 요거 쇼다운 이거 족보 효과를 못 받겠죠? 아, 방금은 클럽 2 갖고 있을걸. 클럽 2 다시 갖고 오자. 투표. 페어. 잠깐만. 플러시. 아이고. 아이고 이런. 예, 그래도 킬각이네. 어, 스페이드십. 결국 다 지우고 다섯장 10만 들면 아 실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야 근데 그거는 술더스에서 그냥 다 지우고 재물 발이 난관회생 무감 넣는 거 아님? 일단 하트가 체력 채워주는 건 좋다. 일단 승천도 아니니까 뭐. 투표 플러시 200%. 클럽 6을 얻습니다. 볼트. 폴드는 너무 저건데, 약간 너무 패배자 느낌 나는데. 라이아나님 반갑습니다. 진정한 도박꾼이라면 폴드를 할줄 알아야 되지만 나는 도박꾼이 아니기 때문에 폴드 따위 집지 않는다. 일단 낮은 숫자는 쭉 지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페어. 아, 잠깐만. 방금 8 아니어서? 야, 근데 이거 200. 아니, 그니까 이 캐릭터 육각량 잡기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초반에 덱 파워가 안 올라오잖아. 클럽 10이라도 계속 들고 와야 되나? 아, 이거 상태 이상 6개까지 막아줍니다. 꼴랑 6개. 아, 좋네. 잘 났네. 스페이드 하나 빼도 되겠지? 다이아 5. 클럽 2 빼도 되지. 아이씨. 이런. 10 겁나 모아서 4카드, 5카드 받는 게. 아니, 벌써 모기가 나와? 나 모기 잡았습니다. 야, 왜 벌써 모기가 나와? 투표. 아, 투표 필요 없어. 그냥 높은 숫자가 좋아.
1, 2, 3, 4, 5이냐? 5, 딱한장 있네. 필요 없어. 낮은 거 지워. 아니, 캐릭터 근데 너무 약해. 운이 좋아서 높은 숫자가 잘 붙어야 될것 같은데. 네, 숫자 낮으니까 답이 없다. 다이아오 클럽십 둘다 태울 거 없어. 여기 바로 얼마나 뜨는지 바로 나와 있습니다. 알기 쉽게 나와 있어요. 플러시. 야, 이게 50딜 가까이 나오긴 하네. 클럽이 범위들입니다. 20대. 아우, 빡세네. 아, 진짜 빡세. 여기서도 숫자가 나오네. 나만의 딜러, 카드를 2장 뽑습니다. 야, 저거 개사기 아니냐? 야, 이것도 개사기인데? 야, 둘다 졸라 사기네. 뭐가 더 좋을까? 복제가 더 좋지 않나? 나만의 딜러. 이게 이제 저거 족보 맞추기 더 쉽고, 이게 딜뻥하기는 더 쉬울 것 같은데. 복제가 더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초커하면 될것 같은데. 복제가 페어 무조건 받아지고. 플러시. 이거 5장 넘어가도 플러시 하려면은 다 맞춰야 되나? 네, 제거도 좀 해봅시다. 네, 상점 가서 1 이런 거 지우자. 투표지. 더 뽑아볼까? 와우, 50대 풀하우스. 아, 하하, 이 맛이구만. 제거 좀더 하면은 점점 괜찮아지지 싶은데. 스페이드 1 있던 거 지우자. 이제 1 필요 없어. 다이아 7 살까? 근데 사는 것도 조금 그런데. 하트가 아니고 등급이 2인 무작위 포커 카드를 섞어 넣습니다. 8번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색이네. 저거는 강화 너무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카드를 한장 버리고 한장 뽑습니다. 무늬가 같으면 카드를 3장 뽑습니다. 와우, 잠깐만. 뭐야, 이거. 개쩌네.
저거는 덱 편집하면은 되긴 될 텐데. 일단 그냥 가자. 예비네, 예비. 일단 페어 잡고. 다이아 갖고 와. 둘둘둘. 하트팔 아이젠장. 하이야. 스페이드 하나 빼도 되고 다이아사 투페어. 다이아가 제일 낮은 적이요. 트리플 40딜. 2 빼고. 제가 타격 잘안 쓰는 게 저게 병법 써보려고. 원페어 꼴랑 25%인데 도움이 안 돼요. 숫자 높은 거 잡는 게 좋음. 4, 5, 6, 7, 8못 뽑나? 못 뽑네. 신성 좋겠네. 전용유물 상태 이상 6번 막아줍니다. 강화면 숫자 플러스 1. 투표. 포션 좀 써야겠다. 핫샷 컷 전부 소멸시킵니다. 복과 카드 하나당 13데미지를 줍니다. 무작위 포커 카드를 X장 얻습니다. 야, 이거 좋겠는데? 와우. 근데 별로 안, 별로. 야, 왜 버리기 떠? 뭐 때문에? 원페어밖에 없네. 아, 5장 넘으면. 버리는 것도 위에서 바로 보여주네. 숏다운 효과가 5장이 끝이구나. 그러면은 하긴 그런 거 없으면 개판 나긴 할 거야. 아, 이거 스페이드 버리는 게 맞겠지? 아이, 진짜. 또 플러시 노려볼까?
다이 아, 아. 21일 포카드 포카드 빨리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거 되게 빌드 다양하겠는데 이거. 일단 딜카드 좀 지우자. 나 지금 아닌가? 다이아몬드 타이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숫자 낮은 거 지울까? 다이아 2, 3, 4, 5. 느낌표 카드. 포커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턴에 에너지를 추가로 얻습니다. 야 뭐야 이거 쓰레기잖아. 아, 안 버린다는 얘기구나. 사용이라는 게. 또 괜찮다. 근데 이건 되게 따라서 좋을 것 같고. 이 캐릭터 병포사가 짱이야. 도박꾼의 영액 개꿀 직업이네. 방어 11 얻습니다. 약화랑 취약을 11 부여합니다. 허미. 이 캐릭터는 약화가 아니 취약이 어떻게 들어가? 취약 들어가면 두 배 되나? 데미지 1씩 바뀌는 것 같던데. 전체 한 다음에 15% 아니 50% 증가가 바뀌나? 클럽 2 좀 지울까? 색깔 어떻게 가져갈지도 좀 어렵네. 취약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왜 이거 왜 있어? 재미로 넣어놨나? 하트 2, 하트 8. 타격 카드가 있지. 클럽 2, 스페이드 2, 3, 4. 클럽 2 지금 지워도 되겠지. 잘까? 강화하고 싶은데. 하트를 좀 강화해 놓을까? 어, 그릇. 그래 좋네. 하트 2 3 4 2 3 4 5. 하트도 4로 만들까? 4 많이 있으니까 다이아몬드 타격으로도 4 가져올 수 있고. 허니 어떻게 7이랑 9만 나오냐? 히든 카드로 가져올 게 없다. 젠장. 고구마색. 21일. 스페이드 뽑아서 방어해야 되니까 2, 3, 4, 5, 6이 없다. 4 뽑아봐야지. 트리플. 고구마 껍질은 안 까지네. 젠장.
스페이드십 다이어 좀 버리고 3 4 트리플 아 플러스 5네 4 5 2 2 버리고 복제 떴다 스페이드 복제 하자 아닌가? 다이어 복제할까? 아 이게 계속 복제가 돼서 다음 돌릴 때도 계속 들어오는구나 이게 15딜 트리플 아니 플러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뭐 아니 이런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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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잇 플러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숫자가 낮으면 쓸모가 없다고 생각의 시간을 획득합니다 카드를 한 장 얻거나 아니 뽑거나 방어도를 14 얻습니다 아 대개 포커카드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왜 흡혈기 아저씨가 저런 거죠? 마트료시카 노르약해요 포카드 스네코 먹어서 돌리기 겁나 힘드네 하트 지금 필요 없지 페어 빠지긴 하는데 아니 젠장 아 스네코 나오니까 개빡시네 클럽십 복제하고 그냥 조패 투페어 이걸 브라우스가 오야 이게 숫자가 높아야 의미가 있어 다이아 1, 2 저런 거 필요 없다고 지금 4 많이 보고 있지 클럽 둘 저거는 지우고 사행성 클럽 툴은 손절하고 스페이드 3을 만들까? 이거는 강화면 어떻게 돼? 등급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등급이 숫자 얘기하는 거지 복제 강화인가? 근데 코스트가 복제는 2코 주고도 쓸만한데 이거는 서순하네 강화면 서순해봤네 세 장 중 한 장을 선택 도람프 타격 근데 이거 서순 강화 괜찮은데? 2를 올려주고 3, 4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얘네들 강화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려 이런 거를 조금씩
그냥 낮은 거는 제거하고 적당한 것들만 조금씩 올려야 될것 같은데. 카드번 강화자. 2는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4카드 많이 하는 게 당장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괜찮을까? 스페이드 너무 많으면 좀 지워야 될것 같은데. 아이고, 24일. 하트가 먼저 빠져버리니까 도움이 안 되네. 포카드였어? 아니, 스페이드로 포카드에서 뭐예요? 아, 뭐야. 아니, 포카드 만족감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때려야 될거 아니야. 이득충과 족보충의 대결. 이득을 봐야지 지금. 그깟 족보가 중요해? 여기도 족보다니. 족보단 등장. 카드번. 2 지워도 되지. 아, 지금 스페이드가 필요 없네. 아씨. 복세 강화했으면은 플러신데. 이걸 복세 강화가. 스페이드 10. 아, 에너지 보션. 아, 그러네. 10카드는 좀 계속 복사해놓자. 이거는 끝까지 도움될 거니까. 10카드 복제하면서 카드번으로 나머지 태우면서 이런 식으로 덱 깎아 나가면 될것 같아. 일단은 십잡이하는 게 중요하네. 계속 조커 보자. 플러시. 아이고. 아, 포션 먹을 걸 그랬나? 아이, 플러시 좀 하자. 야, 쟤 언제 갈라졌냐? 정신없이 카드 뽑다가 보니까 분열하고 난리 났네. 망했어. 스사 복제해야 살겠지. 딜 넣고 싶긴 한데.
아쉬.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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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는다고요. 아이고, 죽었다. 아이, 그래. 아이, 참네. 저 보스가 해봐서. 해금 없는 것 같은데.